이 주변 하면은 뭐가 나와요? 개불이요. 아, 이게 개불구멍이구나. 와, 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개불 잡고 계신데 장난 아닙니다. 한번 삽질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. 아, 옆으로 들어가다구요. 아, 저는 오, 여기 있다. 오, 저 여러분들 여기 개불 있어요. 잡아 당겨도 되나요? 아, 퇴근하시겠다. 오, 우와, 진짜 나와요 여러분들. 오, 여기 있어요. 어,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. 안 끊어져요? 우와, 와. 와, 개불 이렇게 잡는 거구나. 자, 여러분들 맛조개 잡으러 왔다가 진짜 좀 거시기하게 생겼는데, 와, 진짜 좋은 경험 하네요 여러분들. 야, 이거 이렇게 파야 된대요. 아, 5점 산다. 안 돼. 야, 거시기하네. 와, 진짜 신기하다. 야, 이게 넣어놔야겠다. 와, 저 이거 보시면은 이게 맛조개랑 개불이 된장이 왔네요. 대박이다 진짜. 와, 또 나왔죠. 야, 이거 한 마리는 잡으셨는데 선물로 주셨어요. 근데 개불이 뭐 먹고 사는 거지 저 안에서? 그냥 뻘 안에 있는 뻘 먹고 사는 건가? 우와, 진짜 나왔어. 아, 터지면 터지는구나. 아, 또 잡았다. 야, 삐. 야, 이거 진짜 나오네. 지금 여태 세 개째 잡았고, 개불 잡았죠. 불가사리, 바다소라게, 마조개까지. 야, 진짜 많이 잡았어. 망둥어도 아까 봤지? 이거 뭐야? 오! 개도 나왔어. 우와, 크다. 오, 얘, 오, 되게 농발개처럼 생겼다. 시켜서 한번 봐봐야지. 자, 오, 얘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. 이거 봐봐. 자,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어, 생긴 거 봐. 짱 귀여워. 아, 아, 아. 이거 보세요. 이쁘죠? 짜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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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, 아파, 아파. 자, 우선은 풀어주겠습니다. 야, 눈 되게 이쁘다. 너 눈 되게 귀여워. 어제 꽃게랑 먹었는데. 안녕. 아, 죽은 거네. 철수! 후퇴! 야, 진짜 예상 밖에 진짜 다양한 생물을 잡고 있어요, 진짜. 개찌렁이까지 아까 나왔죠? 바다 달팽이랑 소라게랑 막 다 있어요, 진짜. 와, 바다 진짜 가을에 왔는데 아침부터 일찍 왔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보람차네. 약간 힐링도 되고 좋네요. 어, 도깨비, 깨비 어디 갔지? 깨비인가 저거? 저기 점 있는 거. 점이야. 똑같이 그 징그러웠던 거? 개불 새끼인가? 어? 근데 개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? 어씨, 모르겠다. 거시기처럼 생겼. 거시기한데? 자, 우선은 너 여기 다 들어가. 어, 뭔지 모르겠다. 이거 뭐지? 근데 진짜? 철수. 어, 거시기처럼 생겼다. 어, 뭐야 이거? 철수. 와, 자, 여러분들 지금 채집물 보여드리자면 진짜 이쁜 불가사리랑 그 다음에 개불, 오, 거시기한 개불,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조개 3개 잡았고,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맛조개,
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잡았어요. 나름 진짜 나름 다양하게 잡은 것 같아요. 지금 불가사리랑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. 대단하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소라게들. 와, 이번에 바다소라게 4마리인가 제가 해수어 그 수조에 넣었는데 진짜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진짜 한번 잘 길러보기 위해서 좀 많은 수량이 필요했는데 제가 이번에 겸사겸사 이렇게 오게 되면서 채집하게 되었네요. 자, 이 친구들은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해감을 시킨 다음에 먹도록 하고, 불가사리는 해수어 그 자리에다가 한번 같이 넣어주려고 해요. 이거 보세요. 맛쪽에 쨍하네요. 이거 라면 한 호로록 하면은 끝? 야, 진짜 보면 볼수록 이쁘다. 이거 뭐야? 뭐 먹는 거지? 여러분들, 이게 다 소라거든요? 아, 뭐 죽은 시체를 먹고 있구나. 아, 얘네들은 바다 청소부구나. 아이고. 우와, 신기하다. 이게 어떤, 아, 꽃게 조그만 거 죽었는데 먹고 있네요. 오. 자, 여러분들,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땅이 딱 있어서 잡았어요. 대박 사건. 자, 삐. 와, 지금 여기서, 오, 조개를 잡으시는데, 우와. 대박. 자,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우와, 이거 무슨 조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조개가 여기 있네요. 여기다. 우와,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신대요. 근데 이게 방금 나왔거든요. 우와, 못 걸렸어. 이렇게 하다 보면 조개가 나온대요. 근데 방금 여기 조개가 나왔어요. 대박. 아, 저게 전용으로 하는 기구인가봐요. 아, 새끼다. 100%. 진짜 이거 딱 보면은 앞쪽에 모양이 이게 딱 팔자 모양. 거기 형 발 밑에 쪽에도 있었는데. 아, 진짜? 나 한번 해볼게. 자, 뿌렸어요, 여러분들. 100%라고 합니다. 오, 먹고 있어. 지금 소금 들어가고 있어요. 아, 진짜 이게 시즌이 아니어도, 근데 있지 않을까요, 그래도? 자, 안 나오죠? 자, 안 나오죠? 우와, 너무 귀엽다, 얘. 여러분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얘? 동글동글한데요? 안녕. 안녕. 귀여워. 여기 또 있네. 오, 여기서 영리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나와라. 나올 것 같으면서도. 지금 철이 아니어가지고 마조개를 딱 한 마리, 딱 한 마리만 잡았고, 지금 나머지 불가사리, 소라게, 망둥어, 그냥 바다게, 뭐 등등 백합이랑 뭐 조개랑 뭐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.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오늘 사실 그 마조개를 잡아가지고 사실 라면에 끓여서 끓여 먹고 하려 했는데 그럴 양이 안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, 내년 봄 시즌 때 와서 쏘기랑 마조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안녕.